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은 부천대학교 부천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형민 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11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의례 절차는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인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 및 축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메타버스가 바꾸어 나갈 경기도의 미래 토론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성환 의원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도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사회 여러 분야에 활발하게 접목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정치나 행정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유로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메타버스의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미래 사회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인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경기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성환 의원님과 발제와 토론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왕 출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자 전국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타버스가 바꿔 나갈 경기도의 미래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기꺼이 좌장을 맡아주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천 출신 임성환 의원님과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는 매우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뉴스의 한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친숙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비대면 사회 현상을 계기로 메타버스 플랫폼은 교육, 문화, 금융 등그 활동 분야를 넓혀가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 또한 메타버스를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로 칭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기관을 막론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 개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제안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정책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문택 부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 이문택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에서 중요한 그 메타버스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리도록 협조해 주신 경기도의회 장영국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대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으신 임정한 도의원님 그리고 발제와 패널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등 온라인 등을 통해서 참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열리는 메타버스 관련 정책 토론회를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총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요즘 메타버스는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뜨거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하셨듯이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그는 회사 이름을 메타로까지 바꾼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현재 분위기가 메타버스가 단순히 체험과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디지털 포용의 수단,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전략 사업의 발굴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충분한 잠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대학에서 개최되는 메타버스 관련 정책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 2.0에 맞는 경기도의 핵심적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적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잠시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시는 토론자분들께서도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본격적인 토론은 임성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임성환입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민구 LGU+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 담당자님이십니다. 오형민 부천대학교 부천융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철 주식회사 롯데쇼핑 리테일연구소 수석님이십니다. 권오준 JS+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석영 감성놀이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대은 TMD 교육그룹 신사업 1팀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주제 발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민구 LG플러스 서비스 인큐베이션 랩 담당자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메타버스의 미래 가치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라는 주제 발표하게 된 LG유 플러스의 김민구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 기술 서비스를 탐색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고객 가치와 BM 모델을 좀 구체화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그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컨텐츠 유형은 2D가 아니라 3D 컨텐츠입니다. 3D 컨텐츠는 그동안 데이터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객들이 경험하기에 좀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그 다운로드한 컨텐츠를 플레이할 때도 고화질의 컨텐츠를 감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2D 대비요. 그런데 2019년 저희가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저희는 공간의 디지털화를 열었다고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유 플러스도 그때 AR과 VR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선보였습니다. 청아 춤 배우기 또는 스타데이트 또는 VIP석에서의 공연 관람 같은 것들을 고객들의 일상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금 경험했던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공간의 디지털화는 메타버스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SF 소설에서 유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정의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 퀄컴 데모데이, 혼합현실 데모데이에서 언급한 공간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의 공간화라는 정의가 좀 적절해 보입니다. 즉, 그 웹브라우저 속 스크린 대신 그 우리의 현실 세계와 닮은 3차원 공간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타버스로의 진화는 고객의 경험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뭔가의 시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1인칭 신점에서 컨텐츠를 관람했던 것이 좀 생소하시긴 하겠지만 아바타라는 본인 자신을 3인칭 시점에서 바라보는 형태로 컨텐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컨텐츠를 일방형 수동적으로 향유하였다면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그 공간에 직접 참여하여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아바타와 또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퀘스트와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쌍방향 참여를 통해서 컨텐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컨텐츠의 기존의 AR, VR 같은 것들이 주로 이제 실감형 미디어의 컨텐츠 중심이었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소셜 기능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친구들과 그 영화를 보고 나서의 그 감정들을 친구들과 얘기하고 느끼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와 같이 컨텐츠를 그냥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바타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봤던 느낌과 그리고 좋았던 감정을 서로 소셜 기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메타버스에서의 고객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아바타와 3D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그 기술은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게임에서 많이 썼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게임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도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블록체인과 NFT라는 기술이 이러한 가상경제의 기반,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하나의 가상경제를 이루는 기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AI와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리얼리즘의 좀 극한 리얼리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픽 쪽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난제를 언캐니 밸리라고 불쾌한 골짜기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인간의 닮으면 닮을수록 호감도는 올라가나 어느 순간이 이상이 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게 돼서 그 부분을 넘는 게 기술적 난제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래픽 기술과 AI 기술로 그 난제들을 좀 극복하면서 리얼리즘을 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제페토를 얘기하는 소셜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게더라는 화상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특정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출현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플랫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플랫폼, 제페토나 로블록스 뭐 이런 쪽은 개방성을 좀 넓혀가면서 본인들의 플랫폼적인 영향력을 좀 더 키우려는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스케이스가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양한 한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걸 메타버스로 대체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험 마케팅, 컨퍼런스, 신입사원 설명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장 많은 이용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Z세대입니다. 10대들이다 보니 10대들은 그 미래 소비의 핵심 고객층입니다. 그렇다 보니 패션, 유통,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그 세그를 잡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이루어지고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그 기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객 가치가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시장으로 성장이 되는 거고요. 이 기술이 지속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그 본질적인 가치에 있어서 고객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3C 컨텐츠, 커뮤니티, 커머스라는 가치를 좀 더 새롭게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 이유는 지금 아바타를 기반으로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함께 즐기는 재미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어떤 경험과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그 현실적 있는 공감에 의한 현장감과 몰입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록 내가 시간적이나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가상 체험을 통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고객 가치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한마디로 되면 약간 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의 가치가 있고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한 공간에 만나다 보니까 커뮤니티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커뮤니티 요소가 굉장히 강한다는 의미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거고요. 그런 유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그 충성도 높은 고객 집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충성도 있는 고객 집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서비스를 방문하는 빈도가 높고 체류 시간이 증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서 제공했던 수익 모델과 달리 다양한 수익 모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 안에서 가상 상품이 거래되는 경제 체계를 가지다 보니 뭐 지금 제페토 같이 그 디지털 어셋을 판매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브랜드 협업 또는 그 직접 창작자들을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블록체인에서 발달된 기술인 NFT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에서 희소성과 그리고 소유권을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와 가상 경제 간의 연계거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접목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시도가 가능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앞으로 경험할 메타버스인 것처럼 하기에는 아직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태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할 건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한다면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 계정을 처음 했을 때 지금 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지금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떤 메타버스로 진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기술이 다양한 융합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합되고 발달되면서 예측성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요. 그렇지만 기술 발전의 큰 키워드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좀 어떠한 가늠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의 큰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감, 상호작용, 가상경제입니다. 즉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실제감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내 친구의 아바타하고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AI 아바타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상 공간 안에서 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탄생, 이런 형태로 키워드가 이루어질 거고요. 앞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시도와 그리고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려는 시도 그리고 현실을 넘어서는 상황 경험들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산업계의 시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경계를 허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요 영상은 유튜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니에서 매디슨 비어의 이머시브 버추얼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매디슨 비어라는 여자 가수를 페이스를 캡처하고 동작을 캡처를 해서 가상의 디지털 휴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디슨 비어라는 휴먼의 우측에 보시면 뉴욕에 가면 소니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니홀에 있는 건축 데이터, CAD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비율도 소니홀을 만들어서 이 그 가상이지만 굉장히 리얼리티를 굉장히 높인 사례입니다. 실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저 매디슨 비어가 움직였을 때 그 치맛자락이 움직이는 것과 얼굴 표정의 움직임이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된 디지털 휴먼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디슨 비어가 움직일 때 저 치맛자락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들은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결국은 매디슨 비어의 목소리를 빼놓고는 다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들이 좀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맨 우측에 보시면 LED 기반의 3면으로 된 버추얼 스테이지가 국내만 해도 한 7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덱스터, CJENM 또는 MP라는 회사 여기서 저런 제작 환경들이 발생될 텐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케이티 페리라는 여자 아이돌 가수인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가수가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의 뒷 배경은 다 LED인데요. 그걸 가상으로 다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티 페리가 움직이는 동작과 가상에 뒤에 있는 적들과 실시간으로 싱크를 하면서 합성을 하면서 이게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렵게 합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 해외 로케이션이 좀 제약이 있는데 해외 로케이션을 뒤에 있는 LED를 뭐 파리의 배경으로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외 로케이션을 대체하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경제를 경제 허물기에 가장 또 많은 방법이 인풋의 혁신과 아웃풋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바일은 터치라는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 PC에서는 아직도 마우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AR, VR이라는 이 이머시브한 디바이스 하드웨어 기술과 맞게 그 적정한 인터페이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화면들은 주로 이제 페이스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통해서 촉각을 이용하는 형태의 인터페이스의 혁신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서는 아마 이제 내년 정도로 루머가 있긴 한데 애플도 VR 디바이스를 낼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VR 헤드셋을 출시하고 있어서 아웃풋의 혁신, 몰입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조금 더 기술들이 많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서 커넥티드 2021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에 출시할 고해송도 디스플레이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MR 기능과 눈동자 추적을 해서 아바타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기술들이 발전된 디바이스가 좀 프리미엄급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아래측 이미지는 저런 손목 인터페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손으로 움직이는 글자를 그대로 인식을 해서 그걸 문자를 보내는 컨셉 영상을 이번에 커넥티드 21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마크 주크버그가 생각하는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킬러 서비스는 어떤 건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실제 자기 친구랑 통화를 하고 싶을 때 그 친구를 불러내서 이 현장에 있는 소파에 앉혀서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통화가 끝나면 AR 글래스를 한번 클릭하면 선글라스 모드로가 돼서 VR 디바이스로 변신하면서 VR 디바이스에 있는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킬러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한 커넥티드 2021에서도 저러한 컨셉 영상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길거리의 노인분께서 친구를 불러내서 가상으로 그래서 체스를 같이 하는 서비스 씬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아래층에 있는 기사 내용은 페이스북이 이러한 그 AR, VR과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의 이익 감소를 감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지금 페이스북이 이쪽 시장에 투자와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과 같은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는 건데요. 시사기관의 3D 모델링 기술입니다. 저희가 직접 첨성대에 가서 그쪽을 사진을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센서로 거리감을 측정하고요. 그 두 데이터를 조합해서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첨성대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3D 가상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이런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가상으로 그 공간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고객들한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경주 체험 활동이라는 시험을 해봤는데요. 참여했던 고객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실사 기반의 가상 공간이다 보니 몰입감이 높았다라는 반응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예전에 경주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 경주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 나온다. 그리고 경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던 어린이들은 경주에 대해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3D 오디오입니다. 시각적인 스타일로만으로는 실제감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영상통화하는 것보다 친구랑 전화통화할 때 더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청각의 힘인데요. 이젠 가상공간에서도 3D 오디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 현장감 있는 연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재즈 카페를 갔을 때 먼 거리에 있어서의 음악 소리는 좀 작게 들려오고 주변에 제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는 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이 3D 오디오 기술은 그런 가상 공간 안에 좌표값을 걸쳐서 거리감을 이용해서 실제 아바타가 있는 위치에 최적화된 그리고 현장감 있는 오디오 기술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할 텐데요. 현실을 넘어선 경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연한 사례인데요. 이 여자분의 디지털 휴먼에 이거 일본어로 지금 스피치하는 겁니다. 이분은 실제 일본어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분이 연설하는 문을 실제 일본어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페토나 지금 로블렉스 자체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걸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튜브나 틱톡에서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에이터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3D 공간 안에서 뭐 스킨 디자이너 또는 디지털 에셋 크리에이터 아니면 커뮤니티 매니저 같은 그런 새로운 직업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뭐 추석 때나 식구들이 몇 미래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자네는 어디 회사 다니나라고 할 때 제 직업은 스킨 디자이너예요. 저는 가상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제페토의 렌지라는 분은 월 3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실제 제페토에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짧게 지금 메타버스의 현상과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영민 부천대학교 부천융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오영민입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가 최근에 이렇게 부상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공공 분야와 전국의 많은 그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 움직임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문제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두 번째 지구, Earth-2라는 그런 개념이죠. 지금 현재 호주에서 아마 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에서 부동산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또 다른 지구가 하나 더 생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코엑스에서 메타버스 코리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거기를 최근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함께 다녀와서 현장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실제 체험하고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를 좀 수집을 좀 해서 오늘 발표 자리에 좀 반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넷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 3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주로 게임이나 게임 위주 또는 미팅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 드리는 내용은 이걸 어떻게 공공의 서비스로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그리고 그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 이미 일부 들어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90년대부터 이미 개념이 소설을 통해서 SF 소설, 영화 등의 방식으로, 게임의 방식으로 이미 우리 주변에 한 30년 가까이 서서히 적용해 왔다고 봅니다. 현재 디지털 혁명의 3단계에 진입하면서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메타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처음에 디지털 혁명은 데스크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이었고, 두 번째는 2000년대 들어서 스마트폰의 개념을 적용해 왔습니다. 현재 메타버스가 시장 규모는 지금 뭐 엄청나게 급성장할 걸로 보시는 자료에 보시면 반대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4년 이내에 6배 정도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라고 전망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에 기름을 부은 폭발적인 성장을 만든 것은 역시 코로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 분석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메타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더 당겨진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향후에 아마 연평균 40% 이상 시장이 성장할 거다. 그리고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더불어 양대 투자 상품으로 메타버스를 손꼽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중기부나 문체부, 그 다음에 산자부, 여가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간단한 뭐 간담회나 체험, 소통의 방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것을 국가의 각 분야별 정책으로 만드는 데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부처나 부문별로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정부 부처 간의 합동으로 그 정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는 뉴딜 1.0에서 2.0으로 작년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정책의 기조에 맞게 메타버스도 이 부분에 포함이 돼서 앞으로 그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전략과 목표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동향을 보면 광역단체의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이런 수도권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가 지금 보입니다. 서초구, 강서구 등의 그 기초자치구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행사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시작이 됐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최초로 메타버스 오피스를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엑스 행사를 가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도 광역단체로는 나름대로 꽤 큰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면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 같은 경우도 이미 도입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각 기초 자치구 기초단체별로 메타버스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의 관점에서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정책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거의 전역에 걸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또는 회의, 소통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활발한 적용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연계된 메타버스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선도적인 어떤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자동차와 같은 지역 특화 산업과 메타버스 연계를 좀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에 관련된 동향을 보겠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서 일부 이제 메타버스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학생들 수영 교육하는 그런 것을 또 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은 현재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메타버스를 학교 행사, 입학식이나 졸업식, 그 다음에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고 저희 부천대학교도 최근에 관련된 공모전, 그 다음에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 제품을 VR이나 AR 같은 걸로 적용을 해서 제품의 홍보 마케팅에도 최근에 적용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업은 제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명품 브랜드인 구찌가 현재 마케팅 차원에서 입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는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메타버스 관련 투자 상품들을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또 SK, KT, LG, 현대, 그다음에 네이버, NC소프트와 같은 그런 민간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본격적으로 사업의 영역에 반영을 하고 있고 브랜드 노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채용, 그다음에 소통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MS, 애플 같은 기업들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한 개발부터 시작해서 사업 영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된 것은 페이스북이 일단 회사 이름을 메타로 지금 바꿨다, 공식적으로 바꿨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분야별로 보면은 금융 분야, 의료, 관광, 건설, 제조에서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을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다양한 제조와 관련된 메타버스 적용 사례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 또 메타버스 코리아에서도 관련된 사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분야 같은 경우도 제품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리, 그다음에 정비와 관련된 어떤 훈련에 있어서 증강현실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아마 관련된 그 제조 공정의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면 그 콘텐츠로 제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학교도 중소기업, 지역 중소기업들 10군데를 선발해서 제품을 비대면으로 마케팅하는 수단으로서 VR, AR을 적용해서 최근에 프로젝트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또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컨텐츠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 영역에 대해서도 아주 활발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창작의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된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10대들, MZ 세대들의 어떤 접근을 위해서는 메타버스와 같은 방식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들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과 민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2001년, 202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정책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한번 저희가 남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문제들이 가장 이제 우려되는 점들을 보면은
도박이라든가 뭐 사기, 매춘과 관련된 오프라인의 실제 세계에서의 어떤 범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상세계에 대한 너무 중독이 되는 현상들,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도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성세대, 디지털 격체를 느끼는 기성세대가 소외되는 현상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그 플랫폼,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그 아바타에 대한 어떤 성적인 폭력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또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혼란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쪽에서는 특히 이제 가상화폐를 둘러싼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그 현금화에 대한 논쟁, 탈세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환전에 대한 뭐 문제, 그리고 불법 거래, 그 다음에 밈 투자 문제, 그리고 인앱 수수료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법률적인 문제로서는 창작물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 다음에 국가 간의 관할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연 사용료 징수 방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성화됐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라든가 정책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예상되는 메타버스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이제 정책적인 과제를 우리가 도출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입법과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고요. 이런 과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예산 투자 그리고 정책 의지가 제일 먼저 관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지원 및 활용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례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실감 콘텐츠 VR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규제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나 지역화폐 등에 대한 정책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와 산업에 관련된 어떤 과제들이 있겠습니다. 관련 전담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또 종합 육성 계획도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생태계 조성, 그래서 그 민관, 뭐 산학연관 이런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들, 관련 업계들의 모임, 뭐 포럼,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역의 경제나 일자리 창출 문제 차원에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과제로서는 이제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이 있겠습니다. 온라인 소통 문화와 인성 교육 강화 이런 것들이 또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균형 잡힌 사회관, 세계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 교육과 미래 융합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광 차원에서는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 상품을 관광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관련 장비 글라스라든가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와 기술이 좀 더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비 기술, 가볍고 그다음에 기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등의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 기타 그런 몇 가지 정책적인 과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쭉 말씀드린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의 메타버스 정책을 한 다섯 가지로 성공 요인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하드웨어 장비, 디바이스가 지금 빨리 개발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외국 기업들도 지금 관련돼서 이쪽
엄청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메타버스 코리아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갈 만한 적합한 킬러 콘텐츠, 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도화된 메타버스의 사회 서비스 플랫폼 또는 네트워킹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저는 그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는 좀 공익적인 개방형의 공익적인 플랫폼을 별도로 하나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소상공인들이나 또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전용으로 경기도가 하나 좀 대표적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 좀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좀 구축하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정부나 지자체가 적절하고 타이밍이 맞는 투자, 그다음에 정책적인 의지, 이게 조금 빨리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시민 참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집단지성이죠. 그 메타버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창의적인 해법들을 찾아내는 민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발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민 센터장님은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부분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동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인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법적 규제와 기술적 강화, 교육, 서비스의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철 그 주식회사 롯데쇼핑 리테일연구소 수석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롯데쇼핑 리테일연구소의 최현철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커머스에 집중된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례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이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서 그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넘어가고 저희가 좀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는 그 20년 12월에 그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임이자 FW 컬렉션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그 오프라인으로 뭐 이렇게 패션쇼를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게임으로, 가상의 게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이 안에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또 펼치고 브랜딩을 확장한 사례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한 그 20여 분의 게임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바타들을 활용해서 그 FW 의상들을 입히고 총 50벌의 의상을 소개했던 사례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다섯 개의 구역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안에서 본인들만의 좀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을 좀 시험했던 사례이고요. 요거는 최근 21년 9월에 루이비통에서 그 창립자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이것도 이제 게임으로 출시를 했고 여기에 루이비통만의 고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또 NFT화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게임 영상을 보시면 이 캐릭터가 그 BBN이라는 캐릭터가 그 가상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200개의 초를 모으면서 돌아다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례도 이제 역시나 그 해외 명품의 구찌에서는 그 Virtual 25라는 아예 AR 슈즈를 만들어서 이거를 상품으로 출시를 했던 사례입니다. 가격은 하나로는 14,000원 정도, 달러로는 한 13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아예 AR 전용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VR 챗이라는 그 소셜 앱이랑 연동해서 그 안에서는 그 AR 슈즈를 착용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는 아바타에 착장시킬 수도 있게끔 연결을 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요 다음 사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Virtual Isetan이라는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에서는 신주쿠 본점을 아예 가상세계 속에 그대로 재현을 한 사례인데 20년 말에 그 신주쿠의 이세탄 백화점의 지하 1층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각 층별로의 공간들을 실제 가상세계 속에 지금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드리는 요 영상은 그 안에서 팝업을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인테리어의 내부 공간에서 브랜드들이 실제로 구매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브랜드의 스토리나 그 브랜드 관련 영상들을 이 안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꾸며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메타주쿠라는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그 리퍼블릭 렐름이라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서 그 얼스투어 같은 부동산 개념, 부동산 비즈니스와 그리고 리테일과 그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테일은 디지털 아이템을 판매하는 그런 아예 쇼핑몰 아니면 브랜드들이 아예 입점을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NFT라는 기능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디센트럴 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느 한 공간에 그 하라주쿠라는 일본의 그 패션 중심지죠. 그 공간을 컨셉으로 해서 가상의 쇼핑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요 비슷한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그 경기도의 동탄이랑 의왕에 저희는 두 개의 오프라인 점포를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탄점이라는 이제 백화점을 저희가 심즈4라는 이제 온라인 게임에 그대로 좀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 게임 유저들과 그 인터랙션을 가지면서 같이 이벤트도 진행을 했던 사례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들과 연계해서 그들의 이머시브 콘텐츠를 저희 롯데온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 좀 삽입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바로 넘기고 유튜브에서 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무쪼록 저희는 메타버스 중에서도 좀 커머스에 집중된 플랫폼 앞으로 이 현실의 비즈니스는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커머스 그 다음은 메타버스 안에서라고 좀 가정을 세워놓고 그 속에서는 좀 앞서 보여드렸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그 브랜드들의 디지털 아이템들이 추가가 될 것이고 그 가상 세계 속에서는 각각의 브랜드들의 브랜딩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고객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조금 더 확대가 될 뿐더러 NFT라는 그 기술을 적용시켜서 이것이 어떤 또 하나의 추가 수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커머스라는 사실 용어 자체는 그 뭐 서강대 교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또 여기 계신 이제 LG에서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메타커머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현실의 비즈니스가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브랜딩이랑 스토리텔링을 통해 뭔가 고객들에게 조금 더 확장된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좀 저희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라고 하면은 어찌됐든 가상과 현실의 융합 지금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 이제 그들만의 세계관이 펼쳐지고 가상 세계 속에서의 그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의 비즈니스들이 가상으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 안에서 마케팅이나 브랜딩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무래도 이커머스보다 이 가상 공간은 더 무한한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뚜렷한 스토리텔링과 명확한 컨텐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상품이나 공간들이 현실의 비즈니스를 가상 공간에서 밸런스 있게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세탄 백화점에 아까 보여드렸던 버추얼 이세탄처럼 이런 공간들이 화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 가상의 이제 플래그십이 세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고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역별 뭐 지금 이거 제가 한 사례로 천안의 핀스커피라는 거의 대규모 600평 규모의 이제 대형 카페가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외부로 보여지는 저 자연경관들이 가상공간에서도 펼쳐질 수 있을 거고 뭐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얘긴 하나 전통시장이 오른쪽에 보이는 루이비통 플래그십처럼 아주 화려한 외관으로 또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지역별로 굉장히 풍부한 스토리와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스토리와 컨텐츠들이 어떻게 융합을 시키고 어떻게 차별화되게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각 지역의 관광, 문화, 다양한 컨텐츠들이 이제 뭉치고 협업이 돼서 또 다른 또 상생 플랫폼으로 발전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자면 메타버스의 핵심은 어쨌든 시공간의 확장이고 이를 통해서 고객 경험의 고도화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여러 뭐 지자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 자리 뭐 협의체들을 통해서 다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쇼핑 이태일연구소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준 JS 플러스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JS 플러스 대표 권호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XR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 개발 회사로서 제조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 XR을 적용한 예시와 제조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통해 경기도 제조기업에 어떤 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도 제조기업에서는 XR을 이용하여 교육, 홍보,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XR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XR 기술을 활용하면 제조 과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원가 절감 및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으며 공정상의 각종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신공정을 개발할 수 있으며 초보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 및 작업장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메타버스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조기업을 위한 메타버스는 상업단지를 구현하여 제조기업들을 입점시켜 홍보 및 판매 기능을 제공을 하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B2B 미팅이 가능하게 하여 실감형 회의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관이나 재래시장을 구현하여 제품 판매 영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플랫폼 동영상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업단지를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단지 입장을 하면 상업단지 입점에 있는 기업을 확인하고 입점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에 대한 홍보 자료와 실제 제품을 보는 것과 동일한 체험을 제공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로 현대자동차를 예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로비입니다. 로비에서 현대자동차의 홍보 데이터나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판매, 구매까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도 많은 상업단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용 메타버스를 만들고 제조기업을 입점시킴으로써 제조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메타버스 안에서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짧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는 제조 과정의 효율성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점과 작업 환경의 발전 등 메타버스가 제조 산업에 기여하게 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최석영 감성 놀이터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감성 놀이터 대표 최석영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감성 놀이터는 XR과 메타휴먼 기반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초기 기업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DMC 첨단산업센터에 XR센터에 입주해서 XR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번에 메타버스의 복지와 문화 부분을 진행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 프로젝트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영상 보고 저희가 XR 기준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유 VR 쪽입니다. 심리치유 VR이라고 해서 VR 쪽에는 좀 특화했는데요. 헬스케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특화돼서 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VR에 또 발전을 해서 XR의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심리치유 VR 힐링 스페이스를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는 예, 부천을 선택을 했고요. 부천 안에서 누구나 심리치유 VR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게 복지와 테크가 연결된 VR 힐링 스페이스를 복지관에 예,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부분에서 오픈을 할 때 그 실제 예산이 없이 예, 처음에 관장님과 그 다음에 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의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도전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만들어가는 예,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했는데 그게 지금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실제 복지관 1층에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 없는 그거죠. 심리치유 VR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은 그 공간에서는 예, VR 힐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예, 수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바로 옆에는 이 공간인데요. 바로 옆에는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심리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세요. 이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교육과 그 다음에 콘텐츠의 그 업데이트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요. 저희가 메타버스로 또 더불어 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XR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예, 복지, 이 복지의 테크가 더한다면 하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 테크가 메타버스로 간다면 기존에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나 또는 어려운 면에서 예, 그거를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예, 기술로서 예, 그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복지 부분에 예산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 증액이 되고요. 메타버스가 발전하게 되면 그 부분이 꼭 이슈가 되는데요. 앞쪽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요. 어떤 시공간의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불가능한 부분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예, 심리치유 VR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케어에 관련된 부분이 복지와 연결돼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메타버스 전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메타버스 전시들이 예, 헬로 메타버스라고 해서요.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예, 메타버스 전시가 이루어진데요. 여기에서 실제 지금은 이제 비대면이 이슈가 돼서 전시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은데 이게 어떤 가상 공간이나 예, 그런 부분에서 가상 부분에 예, 메타버스 전시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예, 기존에는 비대면이라 예, 전시 자체가 불가능했는데요. 일단은 가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확장과 지금의 메타버스 예,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플랫폼을 자체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메타버스에서 우리 희소성과 소유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품을 떠나서 미술품 같은 경우는요. 이런 부분에 NFT가 결합해서 새로운 시장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린다면요. 두 가지를 제안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복지 부분에서는 어떤 마음 치유에 관련된 메타버스 플랫폼, 특화된 플랫폼이죠. 그런 부분이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종합 서비스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에서 문화 쪽이죠. 미술관을 대신해서 전시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메타버스 전시관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NFT와 같이 지원한다면 하나의 가능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최석영 대표님, 우리 저 감성놀이터 대표님, 이제 우리 부천에서 시행 중인 VR 힐링 스페이스 프로그램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또 이제 이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을 통한 문화 복지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대은 TMD 교육그룹 신사업 팀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및 향후 방향성과 제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TMD 교육그룹 이대은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와 또 다음 이어서 방향성과 또 제안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 메타버스 활용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교육 분야는 뭐 다양한 산업 내에서 XR,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교육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뭐 시장 규모로도 그렇고 뭐 XR 기술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업들도 매년 급격한 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로 더 가속화되었죠. 이에 저희가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사례를 세 가지 산업계 교육 관련 그리고 대학 및 기업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활용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주로 제조 그리고 의료, 국방, 소방 등의 분야에서 좀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로 고위험, 체험 불가, 고비용 분야에서 활발히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XR 플랫폼과 또 AR 솔루션 그리고 훈련용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뭐 현대차나 뭐 포스코, 뭐 GS 칼텍스 이런 다양한 기관들에서 현장 대응 훈련이라든지 공장 공정 교육이라든지 정비 교육 등을 위해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XR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서울대병원이나 경희대, 대구보건대 등에서 의료 훈련과 또 재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국방입니다. 국방에서는 동일하게 XR를 활용해서 전투 훈련 플랫폼과 또 시스템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뭐 국방부나 육사나 공군 등에서 가상 낙하를 한다든지 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그리고 모의 지휘 통제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방 분야인데요. 소방에서도 실제 화재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재현을 해서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모션 시뮬레이터 그리고 다중감각 인터페이스나 SR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안전관리 그리고 소방 그리고 대형 화재 사례 기반의 화재 예방 그리고 경계 진압 다양한 훈련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과 또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활용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에서는 주로 기존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좀 활용한 행사 그리고 전공 분야에 맞는 그런 XR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좀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으로는 주로 제페토 그리고 이프렌드, 점프AR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TMD 교육그룹도 작년 코로나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바이오 유전체 분야에서 유전체 분석하는 교육들을 VR 그리고 MR 콘텐츠로 개발해서 전공생들 대상으로 유전체 검사 분석하는 실험을 실험 교육에 대한 과정을 또 개발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업에서는 주로 HR이나 또 신입연수 직원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서 많이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입니다. 초중고 공교육 분야에서는 사실 이제 VR HMD나 뭐 다양한 장비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또 뭐 디지털 환경이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서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뭐 가계부나 교육부에서도 이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실감 교육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인발브 돼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제안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적과 또 방향이 있겠지만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경기형 핵심 인재 양성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회는 지식 중심의 사회였지만 이제는 역량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고 그의 역량은 뭐 디지털 역량 또 다양한 미래 역량들이 필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그런 역량이 되었는데요. 이 역량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New LX 새로운 학습 경험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초중고 현장과 또 대학, 기업, 산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 기관들이 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나 플랫폼들은 소위 말해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은 주로 현장 니즈에 맞는 그리고 현장 맞춤형 즉 사용자의 욕구들을 해소시켜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뭐 초중고 대학 기업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현재 다양한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와 같은 좀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경기도에 많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런 다양한 산업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참여 확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경제 성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지면서 좀 체크해가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로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좀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세계관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의 기반 또 가상현실의 상호작용성 다음으로 창작 활동 및 결제 활동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XR을 넘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해결하고 또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도 이렇게 구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 부처 또 사업 연계를 통해서 뭐 CP&D 산업의 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문제들 또 법적 법 제도의 개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하는 그런 경기도 메타버스 뭐 얼라이언스 포럼 등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MD 이대은 TMD 교육그룹 팀장님께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계, 학교, 기업 등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형 협력 거버넌스 마련, 기술 개발, 법 제도 개선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치고 상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 중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그 경기도의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올라온 질문도 함께 받겠습니다. 그 댓글 올라온 거 있나요? 질문? 네, 닉네임 벨 빅트리님 질문입니다. 국내외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민간의 영리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공익적 목적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추진하신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 발제하신 교수님 의견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오영 교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오늘 참석하신 임성환 의원님이나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예산을 좀 투자해 주시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 하시고 어떤 생태계 조성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메타버스의 활용도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제 공익적 목적에 관련한 논의가 아주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 복지나 교육 이 분야를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제 아까 그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또 도민들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나 이제 토론회를 통해서 여론을 좀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그 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메타버스에 대한 이제 그 너무나 많은 그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이렇게 논의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을 좀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복지, 문화, 쇼핑, 제조, 교육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 앞으로 이제 그 도나 우리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법안 또는 조례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 이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 견인돼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우리 토론자님들이나 우리 저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질문 올라온 거 있나요? 네, 저 질문 하나. 네네. 질문은 유지유 플러스 김민구 선생님께 한 가지 좀 문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각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혹은 메타버스 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또 추진하고 뭐 예를 들면 과기부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에싸에서는 점프 AR이나 아니면 이프렌드나 이런 플랫폼들을 좀 활용해서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LGU 플러스는 AR 글래스, 리얼 글래스를 통해서 좀 활용 좀 이제 시장에 접근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이제 AR 글래스를 활용해서 많은 콘텐츠들을 좀 시도해 보고 또 체험에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LGU 플러스가 뭐 소위 말해 CPND 이런 다양한 그 카테고리 내에서 좀 방향성을 뭐 다른 이제 기업들과 같이 뭐 전용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전에 AR 글래스처럼 뭐 디바이스를 같이 협력해서 사실 이제 5G가 이 그 통신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연히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CPND의 그런 영역들 중에서 혹시 LG 플러스에서 좀 바라보시는 그런 방향성이나 좀 주안점을 좀 어디로 보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좀 문의 드렸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레슨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5G 출시하면서 굉장히
VR 가지고 고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 VR 디바이스나 AR 디바이스가 대중화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가격도 좀 그렇고요. 실제 착용감을 하게 되면 좀 벌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디바이스에 집중해서 컨텐츠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슈는 이제 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모바일이나 PC 환경에서 그 경험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멀티 플랫폼에서 고객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꼭 그 HMD 기반의 고객 경험이 꼭 필수이냐라는 거에서는 저희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디바이스 기술이 좀 더 대중화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접근 방식은 플랫폼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 입점하는 방식에 또 접근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제페토 같은 경우도 아바타 꾸미기라는 차별화 서비스로 지금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월드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요. 아바타 꾸미는 거로 해서 10대들의 고객 호응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월드가 생겨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객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중요한 고객 가치가 함께하는 즐거움이고 상호작용인데요.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으면 그런 고객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 고객 경험이 좋아야 메타버스의 플랫폼도 오래 지속되고 이것도 큰 산업의 흐름으로 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플러스는 우선 플랫폼을 짱짱하게 만들자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어떤 고객들의 특정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차별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렇게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되는 기술적 난제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페토에 가보시면 한 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 말하야 17명, 2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SKT가 개발한 이프렌드가 한 131명 정도 됩니다. 131명의 규모와 20명의 규모로 어떠한 가상 공간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놀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현실 세계처럼 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인 것들의 가장 핵심은 말씀하신 듯이 클라우드 서버 기술인데요. 그 기술들의 이제 진화하는 데 속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한계 안에서 고객 경험을 어떤 것을 해줘야 가장 적합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 체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서 고객 피드백을 좀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성급하지 않게 하나하나 좀 차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관건은 지금 현재 그래픽 수준으로는 1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장난 같다는 느낌도 좀 많이 느끼고 계셔가지고요. 현재 이제 그 10대 이상의 실제 지갑을 열 수 있는 고객층들이 이 공간에 들어오기 하려고 하려면 적어도 실사 기반의 좀 리얼리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레슨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사 공간에 것들을 가상 공간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조금 뇌에서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좀 몰입감이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에 대한 시도들을 좀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저희 유플러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이 메타버스의 정보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게 가능한 뭐 방법이 있는지 오영민 교수님께 한번 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조 중소기업들 같은 데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교육 또는 정보 뭐 이런 걸 위한 지원이 있느냐. 뭐 학교에 있는 제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뭐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상황이 계속 가다 보니까 아마 뭐 많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예산들을 비대면 언택트 쪽 관련된 예산으로 많이 전환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부천시 지원을 받아서
관내 제조 중소기업들을 관련된 어떤 상담회, XR 상담회도 했었고 콘텐츠 개발을 저희 나름대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뭐 경기도 차원이든 뭐 중기부 차원이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뭐 제조 중소기업들 영역으로 뭐 콘텐츠 개발부터 또 이런 플랫폼 입점 지원 또 말씀하신 교육이나 인력 양성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많이 개발을 하고 지원 사업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저도 학교에 있는 뭐 산학 협력을 주로 하는 교수님의 교수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XR과 관련된 또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전문 업체들이 또 이런 쪽에 같이 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활용해서 그 기업이 중소기업이 좀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좀 같이 많이 만들어내는데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오늘 이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 이상의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토론회라기보다는 그 각 분야에서 어떤 이제 발제해 주셨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앞으로 그 우리 부천 또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오늘 하루로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또 정책 제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신 것들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어떤 방향이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메타버스가 바꿔나갈 경기도의 미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